자, 그 오세훈 시장하고 김영환 도지사도 나왔었죠? 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어저께 했었고요. 김영환 지사는 이제 처음, 그건 이제 이날 우리 저 행안위 그 국감날 지난주죠. 김영환 도지사는 뭐라 그럽니까? 오송참사 문제에 대해서? 아, 그분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냥 말이 그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예. 저거고요 하면서 자기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인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김웅 의원이 막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용혜인 의원하고 이모선 의원이 아주 예. 준비를 또 잘, 철저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은 당시에 이제 이미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망자가 생기고 있고 또 생명이 위독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니 법인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식사를 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식사 결제를 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하루 빨리 굴러 가야지. 이게 이제 이런 걸 좀 추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 명쾌하게 하질 않아요. 또 흐리멍텅하면서 뒤로 돌리고. 뭐 좀 명쾌하게 뭐 어떻게 됐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모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전날 또 뭐 서울 가서 무슨 뭐 개발업자인지 무슨 뭐 타워 건설업자인지 뭐 거기 뭐 같이 식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재난 수준이 3단계가 돼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서울에서 식사를 하고서 한참 있다 밤 10시나 넘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밤 10시나 넘어와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무선 의원이 제기한 건 뭐냐면 그 화상회의 했던 것이 제 날짜보다 이틀 뒤에 적혀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15일 날 화상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16일까지 순서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껴넣기 했다라는 정황이 그 명확하고요. 더군다나 화상회의를 하려면 아마 어떤 그 통신망을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통신망을 열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객관적인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행설 이게 그렇다 안 그렇다 명확한 설명도 못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다. 심각하고 이 도지사로서의 소명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가지는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기감 이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증인으로 채택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저는 질문은 안 했어요. 제 거 질문할 거리가 있어서 질문은 안 했는데 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한 사람 입장에서 참 개탄스럽고 이게 나부터 반성해야 되나 생각 들고 저도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감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있죠. 어딥니까? 오늘은 경기도. 아, 경기도? 경기도경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얘기는 오세훈 시장 간단히 하시죠. 예. 이태원 참사 말씀하셨죠. 이태원 참사 빨리 좀 이제 일주기가 되니까 빨리 추모 공간 마련이라든지 빨리 매듭을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용산구하고 5대5도 하신다 그러길래 내가 아니 구가 무슨 돈 있다고 시가 좀 해서 좀 해보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TBS 문제. 아 TBS 문제. TBS가 이제 내년도에는 뭐 거의 지원 예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례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TBS를 없앨 거냐? 그랬더니 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저보다 다 없애버렸잖아요. 김호준 씨의 뉴스 공장이라든지, 신장개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수익이라든지 이것이 반토막이 아니라 뭐 10분의 1, 5분의 1만 이런 식으로 다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시장이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 소리를 듣고 그래도 귀담아 듣는 이해하는 많은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네.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거는 위협하다 좀 중립이 좀 훼손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금지한다 한다고 그건 전체주의적 사고다. 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판단하냐. 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이제 전 대표하고 네. 사임한 전 대표하고 김어준 씨를 또 그 1억의 손배소를 냈어요. 근데 전 대표는 딱 보니까 이거야. 뭐 경영학과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경영학과에 책임이 있어서 손배소를 낼 것 같으면 현 사장은 왜 내버려 두냐. 그 사람은 더 악화시켰는데 수익이 몇 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두 배로 걸으면 거기는 손배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김어준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길래 네. 그 공정성의 문제는 우리 오세훈 시장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듣는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했습니다. 예.